안녕하세요. 마천 덕후 마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천의 비주얼을 담당하는 얼굴 천재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실력, 인성, 외모 등 다양한 매력으로 독자들의 마음속에 저장된 캐릭터가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얼굴 천재 남자편을 제대로 다뤄보려 합니다. 공정한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 순위 그 1위부터 5위까지 바로 만나보시죠. 카이가 아쉽게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카이는 광명계 저항군 수장 중 한 명으로 첫 등장부터 태평양 어깨를 드러내며 독자들의 눈을 사로잡았죠. 우월한 기럭지와 외모로 싸우는 카이는 광명계가 자랑하는 얼굴 천재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대장이 저항군 모집을 한다면 일단 저부터 지원하겠습니다. 4위는 미중년의 본보기인 오나천왕입니다. 천세태자의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매우 바람직한 얼굴 유전자를 물려주신 분이죠. 우리가 그에게 빠져들었던 시점은 암흑상제에 의해 흑화된 검은마왕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차갑고 냉소적인 저 표정, 바로 나쁜 남자의 컨셉인 검은마왕으로 인기 주가를 착실히 올렸죠. 하지만 사람의 내면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 오나천왕의 부드럽고 따뜻한 내면도 존재하기에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아내만 바라보는 아내 바보이자 사랑꾼인 오나천왕. 이 완벽남의 안타까운 죽음은 마천 에피소드 중에서도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동 3위는 바로 탐욕마왕과 미연인입니다. 떡밥과 함께 홀린 탐욕마왕의 얼굴에 눈치 빠른 독자들은 이미 최애를 갈아탔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또한 탐욕마왕의 비주얼이 공개되자 왜 이름이 탐욕인지 다들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보는 사람 마음속에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얼굴이네요. 한때 천세태자의 무술 스승이 아니었냐는 추측이 오가면서 옥황상제궁은 얼굴로 사람을 뽑는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 3위 미연인입니다. 창조주가 잠도 포기하고 조각한 얼굴인 건지 마천 세계관 내 최고 미남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법천차패를 만든 천재라니 창조주가 너무 퍼준 거 아닌가요? 그래서였을까요? 송중기가 모티브였던 미연인은 작품 내내 여의필에 봉인되어 있는 수모를 겪습니다. 카톡 로고 같은 얼굴이 송중기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궁금한 시점이네요. 드디어 마법천자문의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천방지축에 승부만 생각하는 다혈질이지만 엉덩이를 붙이고 진득하게 공부하는 모습은 의외의 반전 매력이었죠. 또한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손오공은 다른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많은 얼굴 천재를 해치고 당당히 2위를 거머쥔 손오공은 앞으로도 자신의 매력을 한껏 갖고 나가기 바랍니다. 마천의 얼굴 천재 남자편 그 대망의 1위는 2위와 큰 표 차이로 천세태자가 당선되었습니다. 한때 혼세 마왕이란 이름으로 방황하는 시기를 겪었지만 얼굴만은 방황 한 번 없이 착실히 자라줘서 참 다행입니다. 거기에 동생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오빠라는 점까지 역시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천세답네요. 볼수록 개미 지옥 같은 매력을 가진 천세태자는 이제 그만 아프고 꽃길만 걷기를 바랄게요. 마천 얼굴 천재 남자편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은 여자 캐릭터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